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제가 개콘 막내로 있던 시절 이분과 함께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개그 연습뿐 아니라 소위 말해 선배들의 집합에도 기꺼이 함께해준 의리의 사나이 대한민국 1호 외국인 개그맨이자 웰벤저스의 사령탑인 샘 해밍턴 씨를 모시고 오늘 스페셜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샘 해밍턴 씨.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지금 네. 스튜디오가 네. 내가 무슨 마블 영화 찍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진짜 그래요? 약간 크로마키 같은 느낌. 아, 조명만 파란색으로 해 놓은 거고 그냥 생벽이에요. 아, 조명이에요. 예, 네, 생벽이에요. 아. 아니에요. 생벽. 예. 네. 아. 뭐 이런 걸 구분 못 해요, 형.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진짜 얼마 만입니까?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네, 네.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예, 네, 제가 안 그래도 네. 그 서브에 전화 들어왔어요. 때 옛날에 개콘 시절에 우리 이태원 가서 빅사이즈 어디 사러 가는 기억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맞다. 형 나도 잊고 있었다. 무슨 유치원생처럼 우리 그 코다 하나 같이 그 검사 맡았는데 우리 노란색 멜빵바지 네. 노란색 병아리 옷 애기 한다고 둘이서 네, 맞아 맞아요. 그런 거 사러 그러니까 개그 막내 때 그런 거 사러 밖에 나가고 나는 강유미 선배랑 깡통 구한다고 동대문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막내들은 다 그런 거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이제 네. 네, 체험 삼아 진짜 이렇게 해보는 건데 형이랑 별걸 다 했다 진짜. 하고 나고 야 큰 옷 사겠다고 거기 가서 애기 옷 사갖고 통과 안 됐지 아마 그거 통과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걸로 기억해요. 예. 예. 그런 경우가 다 많은 건데 야 오늘 세 명이 더 반가운 게 약간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살이 지금 형 예. 얼마 전에 쫙 뺐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최근에 나도 보니까 이 형 좀 올라왔네라고 했는데 예. 오늘 보니까 또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시 또 내려온 것 같아요.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아 오늘 아침에 한 1시간 하고 이따가 들어갈 때도 1시간. 아 예. 갑자기 왜 이거 너무 아니 그냥 이게 솔직히 애들은 입이 좀 거칠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빠 너무 뚱뚱하지 않나? 아빠 맥주 그만 먹어 배 터져. 아 이제 애들한테 약간 이게 약간 직설적으로. 그렇지. 예 아빠 그거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살찌잖아. 맞아. 예. 이게 애기들이 다 우리 쪽이 뚱보모 준현이 세윤이도 다 있지만 애기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솔직하고 애들은 솔직히 그거 조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멋있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도 그 무슨 옷은 조금 가격 있는 옷은 꺼냈는데 그 윌리엄이 엄마 너 오늘 그거 입을 거야? 예, 왜? 아줌마 같은데 입지 마.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벗어 가지고 그냥 티셔츠만 입고 나갔어요. 와, 나 충격 받았겠다. 형수가. 그러니까, 무슨 블라우스 같은 거 했는데 그거 안 된대 아줌마한테. 아, 이제 벌써 애기들이 거기까지 큰 거야.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되면 윌리엄 만 8살. 벤은 아직 만 6살. 가만 있어 봐. 그러면 옛날 거로 따지면 이제 한 10살 이 정도. 지금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아, 벌써 이렇게 컸어. 아, 무섭다 진짜 생각나는 거. 자 우리 아이들 이야기는 뭐 좀 더 차차 나누기로 하고 저도 보니까 이번 몇 달 전에 복면가왕에도 출연하셨어요. 네. 복면가왕에 나가면 형이 말을 하는 순간 노래를 불러도 다 그냥 누가 봐도 세미 형인 거 알지 않습니까? 형이나 나는 나가면 티가 나잖아요 바로. 그거 걱정했는데 다들 약간 프로들이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 뭐 다른 사람 얘기 자꾸 언급하더라고요. 살짝 돌려주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살짝 돌려주고. 예. 네. 아 그렇지. 근데 그렇지. 원래 그거 나가기 전에 한번 그 연습해야 되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약간 내가 노래 부르는 순간부터 막 피웠고 막 그래요. 코방구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알아내는 거예요. 계속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거기 퇴근할 때까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거기는 확실히. 완벽히 가리거든. 그러니까. 야, 진짜 고생했겠어. 아유. 근데 거기서 그녀를 예뻤다. 그녀는 너무 예뻤다. 이거 부른 거죠? 예, 맞아요. 근데 노래 중간에 나오는 랩을 그렇게 잘했다고. 아니 뭐 랩 대한 관심 랩도 좀 있었어요. 야, 내가 그거 아직 못 봐가지고 형. 아 진짜요? 예. 아 너무 하시네. 아니, 내가 형 거를 이게 다 챙겨 보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예. 뭐 그렇긴 하는데요. 예, 형 뭐 나 이거 하는 거 몰랐잖아요. 알고 있었죠. 언제? 왜 몰라요? 아니 조금 있으면 시간도 바꿨잖아요.
오, 정보를 어떻게? 2시 앞으로 땡기잖아요. 오!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검색하고 왔으면서. 아니, 무슨 소리요? 이 형 그냥 한국.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까딱하면 이 형을 외국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형 그런다니까. 예.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예. 그녀는 예쁘다 가사 랩 부분을 우리 예. 우리 출출이 청취자분들도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예, 예. 여기서 살짝 가능하면 예, 예. 이거 랩을 그만큼 준비를 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오, 요, 알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오, 오, 갑니다. 오. 오. 1, 2, 3 into the 4 Get your reader up and butts up on the floor And move to the groove, move to the groove You go up, down, you're spinning around With your hands in the air and feet on the ground Jump, jump to the rhythm as I pump up the flow Step up to the bass and the boom, here we go Whoa! Wow! 어, 형 느낌 나네요. 아, 그래요? 어 이게 뭐 영 단순히 난 그래서 영, 영어로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영어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네. 진짜 이게 뭐 비트 타고 이런 게 괜찮네. 아 그래요? 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좀 다른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형이 노래하는 걸 내가 따로 본 적이 없어서요. 저 원래 노래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오늘 랩은 좀 괜찮은데 박자 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랩은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럼 원래 네. 그럼 좀 자신 있게 하는 주로 많은 노래 랩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 줄겨 뚫는 네. 스타일인데 네. 그 랩대에서 많이 알긴 아는데요. 시킬까 말아 시킬까 말이 가나. 자신감은 없어서. 에미넴 거 이런 거 에미넴 거 에임마이 이런 거. 노노노노노. 네버 에버. 어 이거 한 번만 더. 네버 에버. 어 노 절대. 그거 뭐야 그 에미넴 거 에임마이 맞아. 그 뭐부터 네네네 하는 거 그거 아이 뭐 가사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그거 예. 저도 모르겠어요. 에이, 아니, 형 봐.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됐으니까 그 노래 잘 몰라요. 아이, 거짓말하지 야, 마요, 형. 네, 그 정도는 알지. 자, 우리 아빠가 노래 부르는 모습에 윌리엄과 벤틀리는 반응이 어땠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 아니요. 데리고 나갔지 않았지만. 있으면 반은, 너무 티나니까. 반은지 안 반은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빠 거의 방송 나가지 마.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아빠 노래 못하잖아. 그리고 아빠 뚱뚱해서 바로 알아챌까봐 이런 얘기 그렇지. 계속 독담했어요. 아니 들어가기. 애들이 왜 이렇게 티가 됐지? 성격이 티가 됐네. 아 모르겠어. 아빠 약간 가지고 노는 재미가 지금 그 나이 됐으니까. 아 형은 내가 볼 때 거의 이제 F 감성으로 이 형은 공감도 하고 눈물도 잘 흘리는 형인데 애기가 티네. 우리 출출이들이 윤정호 출출이가 멜버른 바이브 와우 가수 되겠어요. 라고. 야 감사합니다. 네, 또 김예나 출출이는 우와 원래 이런 노래였어요? 색다르게 느껴져요라고. 맞아 약간 진짜 갑자기 외국 노래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홍민표 출출이는 헐 쇼미더머니 한번 도전하세요라고. 랩 한번 해로. 쇼미까지는 조금 무리할 것 같아요. 뭐 재미로 나가라는 거죠, 형. 아 재미로요? 재밌잖아. 아 뭐 다른 사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재밌자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른 사람 재밌으려고 개그맨 했잖아요. 그렇긴 하죠. 노래하러 나간 거잖아요. 예. 최근에 저기 뭐야? 뭐 호주는 좀 갔다 왔어요? 제 호주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 2주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부모님 보러. 1년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자주는 뭔가 그래도 가끔씩 가긴 가는 거예요. 그 코로나 그 시국에 아예 못 갔고 몇 년 동안. 맞네. 예. 아유 부모님 한 번도 못 뵀으니까 그때. 예. 그래서 뭐 되도록 가는데 호주대에서 그냥 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 한국에서 20몇 년 살도 보니까 호주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이따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 형 영어 못하고요. 예. 내가 봤는데 이 형 영어 못해. 갑자기 물어보면 우리보다 모를 때도 있어. 아 영어 할 수도 있는데 호주 정치 관련 뭐 이렇게 뭐 요즘 호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 그건 우리도 몰라요. 형 그것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캥거루 맞냐 이 정도가 궁금하지. 아 그거 알 수 있어. 그거 알아요. 그거 형도 잘 모르잖아 이제. 아 조금 알아요. 요즘 캥거루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아 어떤지 모르겠어요. 많은 거 확실합니다. 자, 백오픈 라디오 오늘 개그맨들 인정한 개그맨 샘 해밍턴 씨를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 함께하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자, 샘 해밍턴 씨의 아이들인 윌리엄과 벤틀리는 각각 한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윌리엄은 정태호. 그렇다면 벤틀리의 한국 이름은 과연 뭘까요? 보기도 드립니다. 자, 1번 정동원, 2번 정우성. 자, 형님 힌트를 좀 살짝 애기... 힌트가 태호 뒤에 힌트가 어떻게 노래 잘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연기 잘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아 뭐 제가 알아요. 아니 아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지금 기존에 이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 팬이어서 네. 이렇게 또 합격된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둘 다 팬일 수 있잖아요. 아 그 뭐 힌트 어디까지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야 가수야 어느 쪽이야? 아 그만 얘기해. 네. 배우요. 아, 그렇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번호 4203 짧은 건 오시면 긴간배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샘 해밍턴 씨 목격담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개그맨들이 인정한 개그맨이자 방송인인 샘 해밍턴 씨를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1부에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드렸지요. 벤틀리의 한국 이름은 뭐였을까요? 정답 예 30390 출출이 2번 정우성. 벤틀리가 정우성 배우처럼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면 좋겠네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우리 방금 0390 출출이 그리고 8166 그리고 김민선 이렇게 세 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이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은 우리 애기 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게 우리 형수님이 정우성 네. 배우를 좋아해서 그 원래 그 우리 와이프성은 정씨이기 때문에 그 한국 이름 와이프성 따라하고 어차피 영어 이름 내 성으로 쓰고 하면 되니까 윌리엄은 정태요. 그때 리키 킴 아들은 태요 그 한국 이름 있어가지고 너무 뭐가 정씨에다가 태요 너무 막 잘 맞고 그리고 받침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발음하기 좋은가? 좀 발음하기 쉽고 그 다음에 둘째 낳았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네. 뭐 정시 있다 보니까 뭐 내가 뭐 정바지 뭐 정수리 정바지 뭐 정수리 뭐야 정기절 뭐 이렇게 저 묻자고 했는데 이 뭐가 또 외국 사람 조금 발음하기 쉽게끔 우성은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아 우성. 그러니까 내가 정우성 얘기했더니 처음에 이 정우성 배우님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해도 되나 잘못하면 막. 부담스러운 이름이 돼. 그러니까. 근데 와이프 워낙 팬이고 또 뭐 잘생겼고 연기도 잘하니까 뭐 영향은 1%만 받아도 정말 성공할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정우성 배우처럼 네. 조금만 닮아도 그냥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수많은 근데 정우성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네. 뭐 우성, 뭐 김우성도 있고 네. 진짜 정우성이 친구들도 있고 근데 다 그렇게 돼 있지. 이름하고 안 어울려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죠 오히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해밍턴 형하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키워드 토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자, 바로 대한민국 1호 외국인 개그맨. 요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호. 1호 외국인 네. 개그맨. 형이 1호예요? 1호예요. 누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다도 씨 이런 분 개그맨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개콘 무대 처음 섰을 때 예고편 나갔어요. 네. 제가 우리 일요일 방송 나갔잖아요. 네. 예고편 한 수요일에 나갔는데 대한민국 외국 그 1호 외국인 개그맨 이렇게 뭐가 호칭 나갔어요. 아 진짜 예고편 제 입으로 한 번도 써본 적 없었어요. 근데 제작진은 그렇게 예고편 보내고 난 후에 아마 그 전에 뭐 특별 출연 아니면 게스트로 맞아, 나오는 맞아. 외국인들은 있었겠지만 이 계속 나와서 회의실 그렇지. 나오고 막 뭐 검사도 맞고 이런 외국인 처음이에요. 그렇지. 새 코너 짜오는 외국인은 근데 거기에다가 없지, 또, 우리가. 또 거기 네. 뭐 낙하산 기준인 네. 거죠. 그렇지. 제가 특채 뭐 그거 받지 못했지만.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공채 뭐,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뭐 공채는 아니지만은 뭐 거의 웬만한 다른 저기 뭐야 특채들보다 형이 더 공채 같이 해서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형 우리 아마 나 우리 기수랑 같이 형이 나랑 우리 막내 생활 같이 해갖고 네. 우리 그때 저것도 같이 갔잖아요. 시리세 환영회 같은 것도 우리 저기 저 이태원 쪽에 나이트 클럽인가 같이 가갖고. 그쵸. 우리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술 마시고 다 같이 거기 갔고. 뭐 여기 일이 되게 많아. 뭐 강남 있는 클럽도 가보고 뭐 나 이거 우리 저기 나 술 먹고 동이랑 싸웠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싸웠어 우리 동기하고 둘이서 애긴데 걔랑 싸움 붙어가지고 아이고 여러 진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별걸 다 했다 이 형이 다 좋아하는 걸 다 했다 이 형이 진짜 아 근데 이건 나도 기억이 제가 감감하다. 개콘 무대를 2005년대 처음 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개콘에 나 뭐 길 가다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형? 아니 그때 어. 그 뭐지 그 전에 그 어 그때 그 유세윤하고 어. 그 장동민 뭐 그 어. 다들 공연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그때 방청객으로 보러 갔다가 아. 그 중간에 사람 나올 사람 있냐고 이렇게 어. 하잖아요. 제가 손 들고 나갔는데 아. 깨끗한 작가들은 몇 명 거기 있었고 아.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진분 있는 개그맨 그 네. 김진철 있었는데 아. 그때 그 하류 인생의 그 코너에 그리고 거기 처음 나온 거잖아요.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 한 명 필요했어요. 그렇지. 그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아. 네 아. 그거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김준호 그 선배님한테 또 전화 왔어요. 어. 지금 새로운 코너 짜고 있는데 어. 그때 월드뉴스였어요. 어. 같이 할 생각 있냐고. 그렇지. 어, 무조건 한번 해봐야죠. 준호 형 눈에 먹잇감이 걸린 거야. 네, 그때 얘랑 짜면은 몇 개월은 또 가겠고 막 이러면서 몇 개월 갔어요. 그렇지. 딱 몇 개월만 갔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어. 거기 그 준호 형 그 사무실 가서 뭐 연습도 하고 뭐 맞춰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검사 예, 맡아봤어요. 어, 현재 용어가 우리 용어죠. 이제 가서 검사 맞고 검사 맞는다고 하고 아 그렇게 어, 공연장에 아, 가갖고 나 하겠다. 그냥 아. 약간 게스트로 이렇게 한번 아. 그 섭외되다가 아 예. 아니 유세윤 거기 옹달샘 공연장 왜 간 거예요? 거기 그때 아마 네. 김진철 거기 그 아~ 발음 잡이 하고 있어서 가지고 아 진철이랑 친했구나 네. 아 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구나 신인 때 내가 다른 방송 같이 한 거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아 네. 그게 또 인맥이 되어서 네. 결국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요 개콘 무대 아 또 다시 나갔더라고요 한번 아, 예 한번 부탁해가지고 나갔는데 어, 지금 분위기 예. 많이 달라졌어요. 아유 형 다 형 무대 우리 때가 아니에요. 형. 내 그 대기실 문 여는 순간 어. 몇 명은 거기 소파에다가 자고 있더라고요. 예. 소파에 자고 있어요 애들이. 예. 상상 못 이거 이렇게 돌아가려고 연습실에서 개가 이럴 자고 그리고 거기 한 20분 거의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예. 계속 못 맞추는 거예요. 어. 아, 애들 다 어디 갔냐고. 아니 뭐 그거 와서 연습해 이런 함부로 얘기 못 하니까 어. 그 20분 전인데도 어 아직 연습을 되게, 제일 많이 못 맞춰봤다. 네. 어, 되게 좀 오. 되게 좀 불안하고 막 그렇지. 그랬어요. 오늘 좀 올라가기 전 많이 좀 맞추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못 맞췄다. 네. 이것들이 제가 한번 가서 이거 한번 피자 한번 사야겠구나. 네. 아유 뭐. 네, 애들 너무 고생하니까. 네. 네. 너무 잘하고 기특합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 키워드 토크 두 번째 한번 만나볼까요? 당연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슈퍼맨 아빠입니다. 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2021년에 하차한 후에 대략 벌써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돌이켜보면 참 그래도 좋았죠? 어, 정말 좋았어요. 에이... 그 지금은 생각하면 솔직히 그때 애들은 이 모습은 제대로 못 본 느낌이에요. 아, 애들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본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훅 가요. 애들은 아... 기거는 과정에 그 크는 과정에 시간이 훅 가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약간 추억이 좀 긴가민가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촬영 때문에 자료 이렇게 아. 담아 있기 때문에 그건 좋다 옛날 모습 다시 보고 그때 너무 귀여웠어 뭐 이렇게 와이프하고 봐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 시기에 네. 귀여웠던 느낌은 잘 못 느꼈던 정신 없었구나 네. 애들 키워도 보면 정신 없어요 그때도 연년생 둘이 키우고 있는데 똑도 그러고 이거는 뭐 방송을 떠나서 그냥 모든 부모님들 그렇겠네 그냥 아 그럴 거예요 그때는 네. 기억이 뭐가 없어 그냥 전쟁이야 이거니까 그러니까 사진은 아유. 사진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왜 애기들 어렸을 때 사진이나 영상 많이 찍을지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아 조금 돌아서 여유가 생기니까 네. 다시 보니까 네. 아이고 그래 맞아 이때 귀여웠다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남는 건 사진이고 영상이다 이거 외국에 없는 말 아닙니까? 아, 없을 거예요 완전 오리지널 한국말. 자 그리고 이게 그 윌리엄이랑 벤틀리가 가끔 슈돌 이야기를 요즘도 하고 그래요? 아빠 요즘 난 촬영 안 해 이런 거? 아니 그것보다 그 요즘 가끔 뭐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길 가다 봐도 뭐 엄청 조개하지. 노튜브 보다가 네. 뭐 이렇게 뭐가 올라오잖아요. 본인들 거. 어렸을 때 안 보여줬어요. 아 안 되지. 네 너무 막 이렇게 촬영하는 뭐 이렇게 약간. 인식될까봐. 나 연예인이야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모르는 사람들 와서 너무 컸다 뭐 이렇게 막 볼살도 잡고.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게 왜 안 하는지 보다 그냥 어렸을 때 나 이렇게 했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 막 이제 잘 가물가물하구나. 예, 약간 그런 거예요. 아, 벌써 어릴 적 일이라고. 아, 그거는 아마 어렸을 때 큰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영상 보니까 아니면 그랬나 보다. 뭐 가끔 그 아빠 저번에 봤던 영상 그거 다시 보여줘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 기억이 없구나 벌써. 뭐 그때 뭐 한 3-4살 때까지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불과 3년 4년 전 5년 전 얘긴데. 아, 뭐 그 기억 없는 거네. 3, 4년 안에 많은 일 너무 많았어요. 정말 일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아마 애들은 네, 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커서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겠다. 아, 나중에 성인 될 때 그때 막 21살 때 생일 파티에 재밌는 장면 다 보여주려고 친구들한테. 그 전에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 자리에서 친구들한테 좀 민망한 모습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다 일부러 보여줄 거예요. 예, 원래 외국에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21살에 약간 이런 흑역사 뭐 치우지 못하는 것도 엄마 아빠 다 보여줘요. 예. 뭐 재밌는 추억이네 그런 거는. 성인되는 그 기준이거든요 외국에. 21살. 아, 형도 나중에 한번 형 우리가 그거 알아? 형 만약에 형이 데뷔 연도를 나랑 비슷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친다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우리 20주년이에요. 그러면 20년. 와. 코미디 한지 20년 됐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형의 흑역사를 틀어놓고. 아니 괜찮습니다. 같이 엔진앤거 KBS에 부탁해서 샘 해밍턴 20주년에서 그거를 보고 싶어요. 한국 죄송합니다. 이거 형 진짜 많이 했잖아. 이 형 엔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따모하다가 샘 해밍턴 특집 한번 하자 그래. 저 엔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는 또 갑자기 외국인 척 하더라 형. 그럴 때는 샘 형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암암 하면서 갑자기 외국인 되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20년이 돼갑니다. 20년. 그런데 그래서 방금 전에 이게 아이들에 대한 추억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도 형만의 막 교육 철학 같은 게 있고 애들이 고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대본대로면은 우리 애들이 좀 개고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한 거예요? 뭐 그 다른 학부모 얘기 들으면 내가 어렸을 때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학부모 보통 그렇죠. 많거든요. 그럼. 근데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 좀 해봐야지 나중에 인생이 더 쉬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쉽게 하면 나중에 언젠간 힘든 일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꾸 피하고 다니면 어느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마음 준비 안 돼 있으면 정말 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차라리 약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성인되는 과정에. 그렇지, 겪어봐야지. 고생은 뭐 완전히 매일은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끔 힘든 거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끔. 그치. 그거 부모 역할이에요. 맞아. 이번에 내가 안 해줄게. 네가 알아서 해결해봐. 그렇지. 뭐가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 때에 적당하게 겪어보면서 가면 제일 베스트 좋긴 하네. 그렇죠. 정말 나중에 혼자 할 때 큰 거 닥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조금 그 과한 얘기지만 엄마 아빠 없을 때 뭐 이렇게 또 그럼요. 언젠가는. 가는 나라로 간 그럼요. 날이 있을 텐데 언젠가는. 그럼 없으면 그때는 그럼 멘붕 오면 안 되니까 이거 약간 맞아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외국들이 그런 거 물어요. 뭐 20살 되면 무조건 독립이고 뭐 등등 또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네가 레모네이드 팔아서 돈 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독립성 일찍부터 가르쳐줘요 호주 외국에서. 형도 그럼 어릴 때 그러면 외국에 살 때 부모님한테 뭐 레모네이드 팔아서 알바나 뭐 어려운 일 겪거나. 레모네이드 파는 것보다 뭐 어렸을 때 뭐 정육점에서 설거지하고 뭐 옛날에 뭐 대학생 시절에 노래방에서 뭐 그 알바도 하고. 캐나다에 그게 있어요? 호주. 호주에 노래방. 노래방이 있어요. 위에 노래방 아래가 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술 뭐 이렇게 타주고 막 이렇게 팔고 약간 바텐더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신기하네. 네. 거기서 주로 다 형 먹는 쪽에서 일했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내 생각 못했는데. 우연의 일치죠. 약간 술과 고기를 일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고 갑니다. 7673 출처리가 벤틀리가 이제 영어 울렁증을 극복했던데 비결이 뭔가요?
야, 또 중요한 게 또 애기 공부 관심 있어가지고. 그, 비결보다 이 환경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애들은 노트북 볼 때 네. 한국 콘텐츠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한국 그 크리에이터들은 누군지 모르고 영어만 보는 거예요. 아하.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그 단어 어디서 배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뭐 누구 누구 노튜브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 외국 영어를 거기서 네. 배우구나. 아. 네. 거기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 네. 뭐 학교에서도 워낙 그 영어 쓰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환경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학원 가서 한 시간만 있다가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이, 그 23시간은 다 한국말로 하면. 그렇지. 쓸 기회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아.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러면 우리 일반 다른 그 한국 사람 가정들도 애기 영어 만약에 많이 가르치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영어를 부모님도 쓰고 좀 그래야 되나요? 쓰면 좋죠. 저는 애들이랑 대부분 집에서 영어만 써요. 아. 그럼 한국말을 쓸 때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쓰고. 아. 그럼 약간 이 환경은 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뭐 네. 좀 어지러워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우는 사람이 이제 뒤에 가면 아예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맞아 네. 맞아. 좀 예. 겸사겸사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또 최남희 출출이는 벤은 아직 프로게이머가 꿈인가요? 벤에게 내가 죽기 전엔 안 돼 하니까 아빠 언제 죽어 했다는 거 보고 빵 터졌어요. 아, 그랬어요? 예. 벤 게임 하고 싶대. 아, 게임 좋아하는구나. 게임 정말 좋아요. 아직은 프로게이머 얘기하지만 좀 왔다 갔다 해요. 요즘 농구 선수 되고 싶다고 하고. 아, 또? 아, 그러면 이제 한참 그냥 이것저것 다 적어. 예,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프로게이머는 아니면 노튜브에서 게임 콘텐츠 만들고 싶은 요즘 스트리머. 자기 좋아하는 컨텐츠 다 그런 거예요. 게임만 보고. 아하. 예, 그래서, 맞았네. 예, 그거 하려면 연습 많이 했는데 해야 되는데 전 모니터 앞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했죠. 일단 그 형은 이제 그 게임만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절대 못 보겠는. 아, 그거 생각... 아 절대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계속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물론. 그럼 한 6시간 정도는 해도 돼요? 안 돼, 안 돼요. 아니, 근데 나 뜨면 6시간 동안 할래요. 하지. 아니, 네. 하다가 갑자기 올라와요. 뭐가? 난 팬티 오줌 쌌어. 에? 야, 너 게임하다가 정신 팔렸지? 이게 정신 팔릴 정도로 막 가끔 막 그런 실수할 정도로 그건 좀 심하네. 그러니까. 아, 확실히 부모님이 잡아줘야 됩니다. 예. 또 정수미 추출이 찐남매 찐형제는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윌리엄 벤틀리 형제도 많이 싸우나요? 그러면 그땐 쌤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엄청 싸워요. 격투기 선수처럼. 앞차기 옆차기 뭐 뒤차기 막 주먹도 날리고. 아이고. 일단 애들은 분리시켜야 되고. 뭐 그게 뭐라고 훈육해도 계속 벌어져요. 안 되지 뭐. 좀 싸움 있는데.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해도 계속 싸우기도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애들은 조금 화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화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에서 미안해. 괜찮아. 그 다음에 안아주고 뽀뽀하기. 그렇게 해야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네. 마무리 지을 때는. 네. 근데 제대로 안 하면 다시 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뭐 실수하면도 하면서도 사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안해. 일단 무조건.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집에서 싸울 때 마찬가지예요. 맞아. 특별히 울 때 그 약간 상대방 배려해 주는 말은 한두 마디 해도 약간 안심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진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막 괜찮나요 이런 말이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네. 그럼 형수하고 싸워도 미안해, 괜찮아, 뽀뽀 쪽. 야, 안 싸워요. 야. 야, 좀 싸워봐야겠는데. 아, 그래 생각 못해. 조금 싸워봐야겠네요. 아, 싸워서 뽀뽀를 좀 해야겠다. 예, 야, 이렇게 야 두 개를 같이 돌아가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합니다. 광고 뿅.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대한민국 1호 외국인 개그맨이자 윌벤저스의 아빠인 샘 해밍턴 씨를 모시고 스페셜 초대석으로 함께했는데요. 우리 끝까지 또 출출이들이 계속 또 문자를 또 김태환 출출이가 샘 너무 멋진 아빠네요. 아빠로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멋진 샘 앞으로도 더 응원할게요. 앞으로 또 보고 싶어요. 또 나와주세요. 라고. 예. 형 혹시 저 맛집 좀 아는 데 있어요?
맛집은 잘 몰라요 요즘. 네. 이태원 맛집이라도 근처에. 이태원 안 간 지 몇 년. 그러면 네. 형 간 있어요 없어요? 형 가는 데 한두 군데라도. 아, 뭐 있긴 있는데 이게 맛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되게 맛있었다가 예, 주방장님 좀 바꾼 것 같아요. 정말 하여튼 나와요 하여튼 억지로 하여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네. 또 김희정 출출이가 슈돌에서 둘째가 혼자 샤워하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5살 샤워시키니까 혼자 하더라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혼자 잘 씻고 밥도 잘 차려 먹어요. 덕분에 혼자 하게 하는 육아 배웠습니다. 라고. 오. 이거 중요해요. 네. 5살 때. 저기 뭐야 그러면 둘째가 몇 살 때부터 했던 거예요? 야. 뭐 일찍부터 시켰어요. 그것도 와이프도 조금 갈증이 있었지만 뭐 수영도 마찬 일찍 할수록 다 좋아요. 맞아. 응.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출출이들에게 청취자들에게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 예 우리 출출이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네요. 앞으로 또 또 나올게요. 불러주시면 예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호주 맛집 갖고 오시면 돼요. 호주 맛집. 호주 맛집? 아는 데 있어요. 호주 맛집. 오케이 좋습니다. 예. 나중에 한 번 더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샘 형, 샘 해밍턴 씨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형 안녕히 가세요. 네 갈게요. 안녕. 에러.